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월요일 CBS 뉴스입니다. 교회의 고유 목적 사업이 아니라며 교회 학사관에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면서 일부 교회들은 학사관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사관 이대로 문 닫아야 할까요? 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학사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한 학사관은 당장 이번 학기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사관은 압류 통지가 날아와 불안한 상태에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가고 있는 거죠.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는 학사관 내 학생들은 자칫 학사관이 문을 닫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비싼 학비에 월세까지 감당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학사관 생활은 경제적인 것은 물론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걱정들이 많으세요,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당장 이렇게 없어진다면 어디서 생활을 해야 할지 또 이렇게 또 넉넉한 편도 아니니까. 그러나 세금 납부에 힘겨운 교회들은 학사관 운영 중단까지 거론하며 고민하는 상황. 세법 전문가들은 현행법으로는 교회가 비과세로 학사관을 운영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육법에 따라 기숙학원으로 인허가를 받는다면 소득세와 부동산세 등에서 80% 정도 세율을 감면받을 순 있지만 비과세가 될 순 없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거론되지만 이 또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배와 선교로 국한된 교회의 고유 목적 사업의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구제와 교육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교회가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 예식과 의식에 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봉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교육적인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적인 사업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종교단체가 사회봉사 차원에서 하는 일은 좀 넓혀주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들은 사회 문제가 된 대학생 주거난의 해결 차원에서도 정부 지자체와의 대화와 조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